우시아가 죽은 후에 그루터기를 붙잡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광스러운 보좌가 비로소 그의 눈에 밝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과 함께 하실 때 그는 매우 강성해져 갔습니다. 왕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고 예루살렘은 철옹성과 같이 견고해져 갔으며 이웃 나라들의 조공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역대하 26장 6절, 8절로 9절, 11절. 이토록 영광스럽고 견고했던 우시아 왕의 든든한 후광도 잠시, 왕은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한을 갈취하여 스스로 분양하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우시아 왕이 죽으니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진 이때, 이사야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로 그의 죄악이 정결케 되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하며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과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 뿌리받고 있는 참된 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싹이 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뿌리와 그루터기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자기의 의로 점철되어 땅 위로 올라온 헛되고 헛된 가지들은 다 배임을 당하여 불에 살라져 버리고 그루터기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거룩한 씨가 되어 도단하게 될 것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이 땅의 그루터기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풍성하게 선포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의지하는 육신과 감정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뿌리와 그루터기를 견고히 붙잡아야겠습니다.